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 직장인들의 육아 부담은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춘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을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공무원 방영화 씨는 7살, 9살 된 두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직장 업무와 육아에 매일 바쁜 시간을 보내도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밀린 가사는 주말 차지입니다. 빨래, 설거지 등 잔일은 물론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하지만 주말 당직 근무 날이면 이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평일에 못한 거를 주말에 좀 몰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찍이나 이제 이런 근무를 서게 되면 좀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더 부담이 많이 됐었죠. 방 씨처럼 미취학 자녀를 뒀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춘천시청 여성 공무원은 모두 43명. 춘천시는 해당 직원들을 당직 근무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당직 근무 제외 대상은 미취학 자녀를 둔 춘천시 여성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홀로 키우는 남성 공무원들도 해당됩니다. 또 평일 당직자만 해당됐던 대체 휴무를 휴일 근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성 직원들이 휴일에 못한 육아나 가사를 평일에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시가 보육 선도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이만큼 여성 공무원들이 일하고 가정으로부터 양립을 해서 그게 결국은 시정에 어떤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 노력이 민간기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뉴스 김하영입니다.